안녕하세요. 특장TV 박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벤츠 아로스 2848 완쓰리 윙바디 차량입니다. 요즘 트렌디 마켓 벤츠 아로스 2848이 기존 화이트 컬러에서 그레이색, 회색으로 색상 체인지를 하고 출고가 되었습니다. 기존 화이트 컬러 대비 많이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바뀐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 짚어드리고 그리고 윙바디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축을 장착하고 윙바디를 얹어서 한성 21톤 윙바디 트럭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윙바디 제원은 길이 1200, 폭 2400, 높이 2500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공차 중량은 14,770kg이고요.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요즘 이렇게 그레이 컬러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짙은, 뭐 스카니아나 맘보다 더 짙은, 짙은 회색으로 색상 체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총 중량 28톤. 480마력. 색상이 좀 더 짙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웅장한 느낌이 듭니다. 기존 거랑 같아요. 375 하나에 들어갔던 이 안에 싹 일루미네이션 기능은 없어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주간주행 등이랑 헤드라이트 LED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신 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이탑이에요. 거의 4m 육박하는 하이탑인데 이 라이트가 기존에 벌브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저 위에서 이 비치는 게 안 보여. 엄청 안 보였어요. 야간 주행 시 운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야확보인데 진짜 이 LED 라이트로 바뀐 거는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 방향 지시등 같은 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아직도 벌브 타입이에요. 타이어는 미쉐린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축 타이어 385-65R 22.5 싱글 타이어입니다. 앞 서스펜션은 리프 타입이고요. 이렇게 스프링이 내장 들어가 있습니다. 윙 날개 재질은 하이임팩트. 윙 커버 알루미늄, 레일 알루미늄, 마감 서스. 요번께서는 박창이 추천했던 사양으로 특장을 제작을 하셨어요. 게이트 경첩 서스. 사이드 레일 앞보강은 서스 430의 도장 타입. 사이드 레일은 아연 포밍 레일. 면 발광 타입의 차폭등, 배터리 전원 차단 스위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파비스에도 붙어있던 건데 벤츠에서 지금에서야 이 비싼 차 흉악하게 지금에서야 이 배터리 외부 배터리 차단 장치를 설치해놨습니다. 흙바지는 벤츠에서 장착해놓은 플라스틱 흙바지를 살려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구동축 타이어는 25-80R 22.5 더블 복륜 타이어입니다. 구동축 하나당 백이 4개가 장착되어 있는 폿백 시스템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서 나오는 가변축이 없기 때문에 한성 특장에서 이렇게 가변축을 장착을 하였습니다. 가변축은 1축 타이어와 같은 385-65R 22.5 싱글 타이어입니다. 벤츠 정품 플라스틱 공구통 다캔 겁니다. 크로스 멤버는 200 간격으로 작업을 하였고요. 우레탄 코팅과 언더 코팅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윙을 열고 닫기 용이하도록 스위치를 뒷 사이드 레일 보강 안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윙바디 뒤쪽 상부 쪽으로 보게 되면 시퀀셜 타입의 상부 후미등 두 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 기둥 커버는 서스 430의 도장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터치 리테이너, 루킹 도드, 경처, 노트 와샤 전부 서스 타입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요 뒷 기둥 커버 서스 430의 도장 타입입니다. 조속 뒤쪽으로 플라스틱 공구통을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게이트 안쪽으로 메리타 비트랙, 접이식 스텝, 서스 지게차 보강대, 바닥은 아연판 3.2T, 바닥 바구리는 U볼트 타입, 아대거리 걸레바지가 장착되어 있고요. 윙 실내 작업등은 LED 줄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날개 쪽으로 추가 이트랙을 장착하였습니다. 꼼꼼할 때 낙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램프가 비춰주고 있죠. 하이탑들의 특징. 스텝이 많다.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도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 외부 사물함. 얘네들은 안전을 위해서 두 번 눌러줘야 돼요. 깨슈 쇼버가 아니에요. 걸치도록 이렇게 지지대도록 지게다리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미스하면은 이게 잘 부러져요. 누르고 닫아줘야 됩니다. 요 스위치가 외부 상부 사물함 딸깍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시트는 징불과 알칸타라가 섞인 시트죠. 벤츠 실내는 아마 마키님이 실내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어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킵들은 어지간하면 예, 루프 엣지가 전동식입니다. 이렇게 틸팅까지 되는 전동식 루프 엣지. 앞쪽 전면 사물함은 이렇게 뚜껑이 하나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나눠졌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열리는 그런 사물함. 하이탑이면서도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수납 공간이 이쪽에 베드 쪽이 없어요. 베드 뒤쪽 수납 공간이 없어서 가장 그게 아쉽습니다. 오늘은 벤츠 아로스 2848 원스 윙바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도 이 2848은 하이탑이어가지고 멋졌는데 이번에 또 LED 헤드라이트를 눈을 싹 쌍꺼풀 한번 싹 찍고 눈을 한번 또이또하게 한번 찍고 또 이렇게 색상 테니한 것처럼 딱 거무튀튀하게 회색으로 딱 색상이 변경되다 보니까는 차가 한층 더 멋져졌습니다. 뭔가 강인하고 이제 멋져졌어요. 차량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박창에 연락 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